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오늘은 삼형문 책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계도의 원리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순환 원리를 설명한 것은 유일무이하게도 지장간뿐이며, 그 지장간의 이치에 대해서는 2014년 출판된 시공간 부호 지장간 책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장간의 시공간 흐름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는 명리에서 설명하는 모든 이론들이 거기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간은 시공간 순환 원리를 설명한다면 사계도는 그 시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계절의 순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공학의 사계도뿐입니다. 따라서 사계도를 이해를 하면 명리의 근간인 천간합과 삼합운동을 이해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습니다. 그 기준을 사주팔자에 그대로 활용합니다. 언제나 동일한 논리로 사주예문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계도의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운행하는 주재자 임병입니다. 명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이 수기의 변화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 수기를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과정에 사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극도로 응축한 상태를 수기라 부르고 극도로 팽창한 상태를 화기라 부르지만 화기는 수기의 변화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다만 수기만 있다면 극도로 응축되어 만물과 생명체가 살수 없기에 반드시 화기의 분산 작용이 있어야만 수화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만물이 생장세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임수의 응축 에너지와 병화의 분산 에너지는 사계가 변하게 만드는 근원 에너지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임수와 병화는 그 에너지의 특징이 정반대이기에 서로 밀어내고 타협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행자 계수와 정화입니다. 임수와 병화 둘 사이를 연결해줄 대행자는 바로 계수와 정화입니다. 그 이유는 10간을 보면 임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에서 임수 다음에 계수가 있고 병화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또 12지지 자수와 오화를 살펴보면 자수의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어서 임수를 풀어헤치는 작용을 계수가 하고 또 오화에 병화와 정화가 있어서 분산밖에 모르는 병화를 수렴하는 작용을 정화가 합니다. 그렇다면 계수와 정화는 무슨 작용을 할까요? 계수는 만물을 발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작용은 겨울을 벗어나 봄을 향합니다. 정화는 만물을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작용은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임병계정은 어떤 방식으로 사계를 순환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계의 순환 운동의 핵심은 응축과 분산입니다. 임수는 만물을 극도로 움츠리게 만들고자 온도를 하강하여 내부에만 머물게 하는 속성으로 겨울입니다. 반대로 만물을 무한대로 확장하도록 빛을 분산하는 작용을 병화가 하며 여름입니다. 이런 에너지의 특징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병화가 강하게 작용하면 낙관적이지만 임수가 강하게 작용하면 비관적인 생각에 지배당합니다. 임수와 병화는 어둠과 빛처럼 지구를 지배합니다. 임수의 의지는 계수를 통하여 발현되고 병화의 의지는 정화를 통하여 발현됩니다.
개수가 있기에 겨울에서 봄을 향하고 정화가 있기에 여름에서 가을을 향합니다. 이런 이치 때문에 개수는 봄에 활용하는 에너지이고 정화는 가을에 활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정리를 하면 임수 겨울에서 개수 봄으로 바뀌고 발산작용이 극에 이르면 병화 여름이 됩니다. 또 병화 여름에서 정화가 수렴하는 가을로 바뀌고 그 수렴작용이 극에 달하면 임수가 주도하는 겨울에 이릅니다. 이런 순환 원리는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임병계정은 왜 이런 행위를 할까요?